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오늘 하락했죠. 다우도 하락,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뭐 엔비디아하고 관련 있죠. 엔비디아가 2.5%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 나스닥과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다우에 있는 인텔이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다우에도 들어가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에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엔비디아 하락은 결국 그세 개의 지수를 하락시키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는 악재를 하나 만났죠. 요즘 그 대중국 관세, 뭐 이게 좀 시장의 화두 아닙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임기 시작하면 관세를 뭐 6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뭐 대응 조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할수 있는데요.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뭐 저도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곳에서 그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뭐 조사를 협상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좀 투톱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두 종목이 끌고 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엔비디아가 멈춰버리면 이제 상승이 엔진이 하나가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뭐 애플과 아마존이 있지만 애플과 아마존은 다우에 안 들어가 있죠. 다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은 오늘 올랐지만 시총은 늘었지만 뭐 다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돼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일주일 앞으로 그 FMC 회의가 다가왔습니다. 17일과 18일에 회의가 있죠. 뭐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뭐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하나 봐야 되죠. 이 인플레이션 CPI가 이제 12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요걸 기다리면서 시장이 약간 몸살이게 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위험 선호가 좀 약해졌다 뭐 이런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FOMC 회의를 하기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깜깜이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AM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경쟁에서 밀린다라는 평가를 내면서 또 매수에서 중립으로 매입니다. 그래서 5.5% 내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제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3회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롬 파월이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트럼프가 화웨이 제스처를 하나 보냈잖아요. 그렇죠? 나 해임 안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트럼프가 해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함으로써 시장의 안전을 판을 뭐 형성시키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제롬 파월에게 뭐 뭔가 제스처를 보낸 거다. 이런 해석도 되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열린 것만큼은 맞지 않느냐 해석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요, 다우는 3일 연속으로 밀리죠. 그리고 조금 멀리 이렇게 보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20일선까지 온거 있지만 과거의 고점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아직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뭐 그냥 의미 없죠. 약간 하락했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하락, 뭐이 정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예, 네,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쵸? 여기서 1, 2, 3 찍고 밀렸습니다. 여기 이제 돌파 못하면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테슬라는 또 올랐습니다. 그쵸? 장중하 때 4% 정도 올랐었네요.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장중 고점 있었나요? 예, 곧 강보 앞까지 갔었고요. 다우는 또 강보 앞까지 갔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기업들 예, 실적이 시장의 방향, 실적이나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는 한 주간. 연준의 어떤 의원들 발언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특히 CPI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율이 어저께 우리나라 블랙먼데이였죠? 우리나라 시장은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며칠 지나다 탄핵이 또 표결이 있었고, 또 탄핵 표결이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뭐 실망해가지고 뭐 시장이 뭐 빠졌다, 불확실성으로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근데 환율이 어저께 1438원까지 갔었다가요 밀렸어요. 그리고 1337원에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133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고점치고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현재 1427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율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 세 번째 동봉을 쳤기 때문에 이거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조정을 못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비상계엄 때문에 그냥 날라치기 들어가고 1444원까지였었죠. 이건 표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환율에서 갔었던 거니까요. 근데 이제 본장 환율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올 자리를 재료가 올려버린, 악재가 올려버린 상황이 됐고, 악재가 올라갔지만 추세선에 걸려서 일단 밀린 상황. 그래서 어제 1437원인데 현재 여기에 1427원이기 때문에 오늘 10원 정도 하락해서 시작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이제 요 추세선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추세선이나 돌파될 수도 있긴 합니다. 우상향이라 쉽지 않,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뭐 악재가 계속 터지면 돌파가 되겠죠. 근데 보통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은 더딘 상승으로 일단 바뀐다. 그러니까 더딘 상승 내지 하락으로 바뀔 거다. 이런 해석을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내려온 게 오늘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 수급에서는요, 기관이 뭐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연기금. 네, 연기금 역할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8,200억을 사고, 어제도 6,900억을 사면서 받쳤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또 현물을 안 파네요. 현물을 외국인이 삽니다. 1,000억을. 마지막에 샀습니다. 동시호가 쯤에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갑자기 또 매수로 전환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무려 2,000억을 삽니다. 지금 기관이 지금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이 코스닥도, 코스피잖아요. 다 사고 있고, 외국인이 며칠 전부터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근처부터 코스닥 바닥일 거라 예상하는데 떨어지니까 다 주워 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날 12월 2일부터 산 겁니다. 12월 들어서부터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마저도 어떻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다산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뉴스에 제가 아마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통과, 뭐약 7천억 정도가 추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통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 국면으로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안까지 붙들어 놓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줄 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깎아서 할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아, 생각이 있구나. 이런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오늘 그게 통과가 되면 금투세 통과됩니다. 네, 금투세가 통과돼. 왜냐하면 부수법안이거든요. 35개의 부수법안에 그 금투세가, 그다음 상속세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가 이제 뭐냐면 금액이 상향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산의 통과는 같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 또 기관들의 매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사실 주가가 빠졌지만 외국인 선물은 좀요 근래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만기이기 때문에 롤오버 안 하고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